강원도 지역에 1시간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집중호우가 하루 종일 계속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평창강과 경기도 한탄강은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끊기고 유실되면서 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해 강원도의 주요 국도와 지방도의 대부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는 태풍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강원도 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최고 20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안 채택을 위한 막판 힘겨루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합의안 마련이나 포결 여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맞서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5차 중동전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가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폭등하고 있습니다. 포항건설 노조가 점거농성 중인 포스코 본사에 오늘 새벽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경찰과 노조원 사이에 팽팽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